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원숭이 두창 관련으로 국경 봉쇄는 해야 할까요? 코로나19 초기에 왜 특정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 막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오미크론 변이 등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가 간의 국경 봉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 발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계시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랑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원숭이 두창의 확산은 제한적일 거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그 자체의 전염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보다 훨씬 낮으며 이미 백신과 치료법이 존재한다는 것.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1970년대, 78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두창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했다는 사실인데요. 저도 맞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두창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총 3회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은 걸로 돼 있어서 아마도 1978년 이전에 출생하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느 정도지 규모는 모르지만 두창 바이러스의 예방접종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처럼 우리나라에 집단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이 원숭이 두창 진단이 가능할까요? 깜짝 놀라실걸요? 질병관리청은 이미 2016년부터 원숭이 두창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의심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국인 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본인이 의심이 되는데요? 해서 바로 검사해서 다음날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를 다녀왔거나 또는 현재 유행 중인 유럽 국가에서 밀접 접촉을 했는데 가벼운 열 그리고 수포, 고름이 찬 후에 터지고 딱지가 앉고 전신적인 증상으로 두통, 발열, 근육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라면 원숭이 두창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도 원숭이 두창 예방을 위한 백신이 있나요? 실제로 국내에는 이 두창 백신 2세대가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두창, 원숭이 두창이 실제로 생물테러나 무기화될 수 있다고 하는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국가에서 미리 비축하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내국인으로 처음 진단되셨던 분하고 밀접 접촉하신 49분 중에 그 중에 몇 분은 접종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2022년 5월 27일 WHO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전히 이 원숭이 두창의 발병, 확산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정한 성적 취향에 따라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집단 발병 사례와 남성의 성관계에는 명확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것을 성병으로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현재 밝혀진 유럽의 감염자분들이 생식기 부변에 병변이 존재함으로써 전염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두려워하거나 대한민국의 질병관리청 등에서 준비된 상황을 보면 좀 안심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상황이 호전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원숭이 두창 때문에 취소하셨다고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이런 증상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바로 신고하셔서 대한민국의 질병관리청 등의 관리를 받으신다고 하면은 잘 치료를 받아서 본인의 건강도 지키고 가족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해외에 다녀서도 괜찮습니다.